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코티의 종호연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김정섭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한타증권 천안본부 김정섭 과장님. 오늘은 어떻게 시장 준비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은 넷플릭스가 폭락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다우지수가 오르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하고 통신 기술 관련주가 하락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요 기술 기업 중 하나인 넷플릭스가 전날장 마감 후 시간 내에서 1분기 구독자 수가 20만 명 깜짝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10년 만에 첫 감소세로 크게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약 500억 달러 이상의 시총이 증발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경제재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메타가 8%, 다른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네오티즌 등이 5% 이상 하락하며 팬데믹 수혜주들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IBM이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7% 이상 상승하였고 생활용품 업체인 P&G의 주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 이상 상승하며 나스닥에 비해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이날 보고평가서인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2월 중순 이후 보통의 속도로 확대하겠다며 이전보다 경기평가를 상향했는데요. 다만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래 상상 전망이 흐렸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 증시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G20 참석과 1분기 어닝시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온 홍남기 부총리가 마지막 대외경제 해결을 위한 추장길에 올랐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등의 경제 현황과 향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출권 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탄소가격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또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경제 외교도 가속화하는데 모건스탠리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수 편입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국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어닝시즌이 개막하는데요. 첫 스타트는 네이버가 끊을 예정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올렸지만 연봉 지원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컨센서스를 하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주은행을 필두로 금융지주회사들이 실적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4대 금융주주를 비롯한 은행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실적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1분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순이자 마진 개선이 역대급 실적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올 연말까지 호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